축협조합장의 직장 갑질이 드러났습니다. 직원에게 사표를 종용하며 소나 잘 키우라는 막말에 신고 있던 신발로 폭행까지 서슴지 않습니다. 이 조합장은 뭐라고 해명했을까요?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영업이 끝난 한우 전문 식당에서 마주한 두 남녀. 여성이 갑자기 신발을 벗어 손에 쥐더니 남성을 때립니다. 팔로 밀치고 막말도 퍼붓습니다. 내가 너 하는 일이 아니잖아. 네가 사비 안 쓰면 내가 가만 안 두니까 사비 써. 그리고 소 잘 키우세. 말리던 다른 남성마저 신발 폭행 세례를 당합니다. 가해자는 이한우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전북 지역 한 축협의 조합장입니다. 밤 11시 불시 점검을 나와선 지시 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며 축협 직원들을 1시간 넘게 다그치는 모습입니다. 아, 조합장이 달려? 얘 씨, 이거 달려, 이거 달려. 나 보통 아니야. 누군가 나 씹어도 절대 나 가만 안 있어. 피해 직원들은 전치 2주의 상해와 함께 불안장애를 호소합니다. 밤 11시에 오셔서 불을 안 켜준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했죠. 그동안 생활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라서 몸을 막 엄청 났죠. 해당 조합장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. 술을 한 잔 먹었는데 그걸 먹고 제가 정신을 잃을 것 같아요. 기억이 나쁜 여자 없어요. 나도 미치겠어요. 내가 잘했다고 안 하잖아요. 피해 직원들은 해당 조합장이 2019년 당선되고 올해 재선에 성공한 이후까지 5년간 폭언 폭행 등 갑질이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. 직장 문화가요. 조합장 뜻에 따라야 하는 무소불위 권력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. 해당 축협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에 특별 근로감독을 신청하고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.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.